굿잡. 굿잡의 모든 영상에는 영상 하단의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업체 정보든 영상에 관한 정보가 나옵니다. 그거를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굿잡. 안녕하십니까. 굿잡입니다. 여기 어딘지 아시겠죠? 모르신다고요? 모르셔도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혀 모르셔도 돼요. 일산 킨텍삼 전시회죠? 그 전시회를 찾아왔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시겠죠? 이렇게 들어오셔서. 어딜까요? 캠핑카를 보러 왔겠죠? 하지만 캠핑카 전시회가 아닙니다. 동아전람에서 주최하는 이 박람회는 굉장히 유명하죠. 굉장히 국내에서 가장 큰 전시회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장 큰 전시회가 꼭 좋은 전시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캠핑카도 보고, 이동식 주택, 그리고 건축 관련, 우리가 저 푸른 초원 위에 집을 짓고 살아야 되잖아요. 집을 짓고 살다가 뭐 캠핑도 하고 차박도 하고 그러는 거죠. 일단 한번 쫙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시죠. 뭐 한다운 건설, 뭐 세람이라 해가지고 벽돌이 있었고요. 자동 중문, 네, 금고. 이쪽에 있으니까 한번 돌아가 볼게요. 네, 돌아가서 쭉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서적도 나왔고요. 벽난로도 있고요. 에코바스, 욕실 부자재죠. 욕실 천장 이런 거. 그 옆에 또 트렌치 이런 게 있네요. 네. 그리고 여기는 중문. 아, 이건 네, 마감재. 세라믹 사이딩하고 기와 같은 게 나왔어요. 이런 거는 세라믹 사이딩 같은 경우는 아시죠? 목조, RC 어디든 적용할 수 있다는 거. 또 네, 루바 있고요. 황토 쪽인가 본데요. 네, 이런 것도 있고요. 수미개발. 아, 외장재 징크 같은데 징크는 아니고 징크 맞네요. 징크에 카메론 징크 에코렉스. 예전에 한번 고추박람회 때 한번 봤죠. 이런 현관문 종류도 있고요. 뭐 찜질방, 옥상 방수 패널. 아, 이런 패널로 할 수도 있구나. 그래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귀뚜라미 보일러. 아, 체인점인 것 같아요. 마루, 지마루. 네, 네,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 곰팡이 결로 이런 쪽인 것 같아요. 드레인, 네, 데크 관련. 그리고 시스템 도어. 이쪽은 또 하우징. 아, 미건 하우징은 뭐 유명하니까. 그럼 잡지도 있어요. 그리고 병원 조경. 아, 이런 거 좀 보여주게 해놨으면 좋을 텐데. 자, 쭉쭉 그냥 지나가 보겠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어허, 이런 것도. 오, 네, 오, 예. 어허, 재밌네. 이런 것도 있어요. 어허, 네. 예, 이런 것도 있고. 중문, 자동 중문 같아요. 아, 떡판. 예, 슬램, 우드 슬램. 이야, 기가 막히다. 이거 몇 미터야, 이거? 한 5미터 될 것 같은데? 5미터에 한 1.2, 3? 1.3? 이야, 이거 멋있다. 네, 이거 어마어마한, 어우, 예, 대박입니다, 이거. 이런 사이즈도 있고요. 아, 돈만 있고, 땅만, 집만 있으면 하나 사고 싶은. 와,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차랑 한번 비교해보세요. 와, 네. 이렇게 어마어마한 떡판, 우드슬램이 있고요. 이야, 이것도 진짜 멋있다. 네, 이렇게 멋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는 뭐, 오. 내가 집을 짓는데 모든 게 귀찮다. 그럼 이런 하우징 업체에다 맡겨도 돼요. 돈이 많으면 맡겨도 됩니다. 이런 멋들어진 집을 한 짓는데 한 6억 하겠네. 네,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한 4억 하겠네. 이런 거. 요새 하도 원자재 값이 올라가지고 뭐 1, 2억은 돈도 아닌 게 돼버렸어요. 하지만 저는 1,000만 원도 없습니다. 100만 원도 없고요. 구경이나 하겠습니다. 자, 이런 도전 하우징. 하우징 업체가 큰 게 있어요. 와, 여기는 진짜 무슨. 이렇게 영업을 해야지만 많은 식구들이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자, 그리고 그 옆으로 이런 중목 구조의 골조를 놔둔 웰메이드 건설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그린 홈 예진. 다 이제 뭐 하우징 업체예요. 집 만드는 곳. 웰메이드 건설. 아까 또 미건 하우징이라고 그 옆을 지나가고요.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아직 설치가 안 된 것도 많이 있어요. 내일 오시면 이런 데 빈 곳이 없게 다 차 있겠죠. 이런 온돌, 바닥 온돌. 제가 아는 거는 수상한 난방, 바닥 난방이지만 이것도 다른 난방이 또 있어요. 이렇게 호야 온돌, 바이젠 크라프트. 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이런 기물을 만들 수 있는 기구. 재밌네. 어허, 네, 뭔지 아시겠죠? 정원용품 이런 거. 저런 꼬고 막 이러는 거. 아하, 네, 재밌습니다. 아이젠 크라프트래요. 루바가 있습니다. 징크 루바도 있고. 이번엔 이렇게 하우징 업체가 많이 나왔네. 네, 이런 하우징 업체가 많이 나왔습니다. 앙카, 오. 원터치 방식으로 되고.
어,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케이. 이렇게. 제 안카 테스트를 하는 곳도 있고요. 브리콘 아시죠? 벽돌 만드는 회사. 재밌는 건 벨기에 벽돌이라는 거예요. 메이드 인 벨기에. 아마 이쪽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처음부터 메인 라인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 이제 브리코라는 벽돌 회사가 아까 말씀드렸고 브리코가 있고요. 옆으로 버티컬 블라인드 이런 것도 있고요. 좋은 아침 창. 또 지나다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합성 목재, 합성 데크. 자, 이런 합성 데크가 있다라는 거, 요거 좋아요. 친환경 데크. 요 캠핑카에도 적용 많이 합니다 요새. 이런 것도 있다는 거 마시고. 스피아노. 어. 뭔가 어마어마한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요런, 그냥, 징크. 아, 이런 것 같아요. 오, 이야, 예쁘다, 이거. 이렇게 미니, 예? 이동식 주택을 놔두면, 어, 예쁩니다. 또 레벨러를 판매하는 것도 있고요. 음식물 처리기. 아, 이런 흰옷기, 무슨, 힘질방, 뭐 이런 거네요. 예, 이런 것도 있고. 소형 중기계. 아, 미니 골찾기, 뭐 이런 것들. 요거 굉장히, 예, 오, 데크도 가릴 수 있고, 어허,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는 겁니다, 이게. 재밌습니다. 이런 것들도 있네요. 특이해요, 그죠? 잔디가 깔렸다고 상상을 하고. 자, 여기 또 뭘까요? 에코웨이? 세라믹이 아닌 것 같아요. 재밌다. 이런데, 경기장에, 공원에, 또 음식물 청소기, 이런 것도 있고요. 아, 예전에 봤더니, 어마어마한 조형물들. 공룡은 나갔나봐요. 안 가져오셨겠지, 무거워서. 네. 그리고 또 여기도 예전에 봤죠. 나무 말과 그런 것들, 정원에서 쓸 수 있는. 이런, 아, 미성 아트. 이렇게 있습니다. 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야, 이건 뭐, 저런 것도 걸고 돈을 많이 썼나보네, 여기. 불편 버튼, 여기도. 후원사인가요, 거의? 어마어마한데. 광고비 이렇게 썼는 거 보니까, 네, 어마어마한 것들입니다. 있고요. 자, 이런, 나무 도마나, 조경 석재. 이런 것도 직접 오셔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요새는 이런 조경 석재로 구들 판돌로 쓰기도 해요. 예, 네, 구들 판돌로 쓰기도 한다는 것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이 현무암이 베트남 건데 국내산인 줄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말이 안 되죠. 제주도인 거 남아나지 않죠. 여기도 떡판들이 있고요. 어우, 저런 부엉이나 뭐. 와우. 네, 와, 이 하트가 뭐 어마어마하죠. 예, 네, 어마어마합니다. 자, 어, 절로 지나갔어야 되는구나. 이런 것도 있어요. 테이블. 어우, 예쁩니다. 와, 마블 느낌. 여기 제가 지나쳤는데 난로. 또 이렇게 난로만 하는 회사도 있네요. 이름도 멋있어. 난로 마스터야. 아, 참, 저번에 자연인 윤태경이 전화 와서 어, 굿잡 동생 그 어, 난로 좀 잘하는 데 있나? 아, 형님, 어, 아, 제가 뭐 선뜻 권해드리기가 형님이 더 선수 아닌가요? 아이, 그래도 뭐 굿잡 동생이 또 아는 데 있나 해서. 아, 이랬는데 제가 뭐 좋은 곳을 권해드리지 못한 점이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우리 윤태경님도 이런 기회에 여기 오셔서 한번 구경하시는 걸 권장해드립니다. 굿잡. 자,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요. 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 예뻐요, 이런 거. 아, 예쁘다, 예쁘다. 아, 예쁘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야, 이런 건 마당에 놓고 싶은데, 인공을 깎은 건가? 깎았던 안 깎았던 되게 멋있는데요? 이 태권브이가 지금 사람 크기만 해요. 근데 지금 이 옆에 있는 것들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 보세요. 와, 얘 봐봐. 얘는 얼마나 큰, 한 3m 되겠네. 야, 멋있습니다. 이런 또 정원, 놔둘 수 있는 것도 있고요. 호박 마차 같은 느낌. 지나서, 어우, 이거 뭐야? 내가 샀던 적외선 카메라도 나와 있네요. 시계하게. 계측기계. 대형 계측. 야, 황토 타일. 황토를 가공해서 타일을 만든 거겠죠? 아, 이런 것도 있네. 만질 수도 있고. 예, 황토 타일도 있고. 부직포도 보고 싶었는데. 이원 부직포. 여기는 쉴 수 있는 곳인 거야. 아우, 제가 좋아하는 수상한 난방. 수상한 난방 대표님은 항상 개발하셔. 항상.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 그 앞쪽으로, 이렇게. 와. 아, 이거 태기 형 와서 봤으면 이거 좋은데? 그죠? 예, 이런 난로들도 있고. 이건 업소에서 많이 보던 거잖아요, 그죠? 돌판구이 같은 거. 옆에. 야, 이게 좋다. 제가 땅이 있고 정원이 있으면 이런 거 하나 갖다 놓겠습니다. 멋있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멋있네요. 예. 지나서, 림코리아? 송김 방지창. 원적외선 편백 사우나. 아, 이런 건 아파트에서도 할 수 있겠는데? 오반가요? 편백사우나 와서 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식물 처리기가 이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네, 이렇게 또 있고요. 아, 남자들은 공구부심이 있어서 이런 거 보면 사고 싶어, 막. 이고 파워,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그 이고 파워 맞은편에는 이런 것들이 또 있어요. 자, 이렇게 이동식 주택 같은 느낌의 바퀴 달린 집도 있습니다. 바퀴 달린 집. 인가산 항상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나올 때마다 느낌은 바뀌네요. 유행이 있어서 그런가. 계절과, 아, 계절과 유행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예쁘네요.
오셔서 한번 구경해보세요. 그 앞쪽으로는 비가림 렉산 이런 처마도 있고요. 그 옆으로 아 요거는 요런 거는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워닝의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요런 거는 이제 마당이 있거나 하면은 무조건 있어야겠죠. 하나쯤 건축물이 아니고 그런 거니까 예, 처마 정도? 아 뭐 그런 비가릴 수 있는 신고 대상인가? 이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그렇습니다. 이야 대리석 오시면은 조명이 켜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예쁜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깡택이 안 나는데 때깔에 오우 이거 세트가 330만원이래요. 어우 이런 것도 560만원. 저번에 똑같이 봤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새로 보는 것도 있고 느낌이 오는 거겠죠? 예. 이쪽에는 또 핸드레일 난간. 야 이거 재밌네. 이렇게 해놓으니까 또 직접 만져보고 올라가 볼 수 있는 이런 부스도 있습니다. 이거 꼭 필요한 거죠. 이것도 좋네. 이런 거 참신하네. 참신합니다. 참신해. 프라임 도어 쪽인가 이건? 프라임이면 이런 구조물 같은 것 같은데요. 예. 아직 완성된 게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런 슬라이딩 도어 네, 이런 게 된다.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제가 나불나불 거리면서 돌아다녀도 아직 절반을 못 봤습니다. 화장실이 급하지만 한번 참고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또 참숯이 함유된 미가 루바입니다. 미가 루바 참숯 함유된 미가 루바 있고요. 아, 천연 같네고 느낌이 고급죠. 그죠? 미가. 아 좋다. 천연은 아닐 텐데 합성 소재 같은데 요거 괜찮네요. 예, 느낌이 요런 진짜 요런 느낌이에요. 좋아요. 요거 마음속에 찜. 그리고 옆으로 특수 목재인데 목재를 다루시는 취급하시는 업체인 것 같습니다. 성신 특수 목재 이렇게 옛날 방식으로 이렇게 현대적인 뭐랄까요 합성 소재가 있다면 옛날부터 사용하던 그런 천연 소재도 있습니다. 코리 사우나 판매 모집 이런 것도 있고요. 요런 거는 중문 부드럽게 닫히는 중문입니다. 이렇게 요거 해광 레이저는 이제 뭐 좋아. 전시장 나오고 제일 성공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해광 레이저는 와 이건 화목 보이는가 보다. 어마어마하네. 이야 대박이네요. 얘는 업소용 같아요. 꼭. 엄청 커요. 소각 난로 네 재밌네요. 불안건 시세 내장들도 있어요. 우리도 미국처럼 이렇게 막 태우면서 막 이런 거 보여줬으면 좋겠어. 예뻐. 예. 진짜 혼난다 여기. 파이프 구조물을 이용해서 네 예쁜데? 네 이런 느낌 좋네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야 이건 뭐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살리고 주 디딤돌 멋있네요. 구조물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살리고예요 진짜로 살리고. 그 앞쪽으로 이런 정원용품들 정원공구 잔디깎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지나가야 되는 타이밍인 것 같아요. 뭐 잘 모르는 것도 있고. 이런 거 펜스 이렇게 펜스 작업. 펜스 자체는 작업이 쉬워요. 근데 이런 게 브레커로 이렇게 친다 땅땅땅땅땅땅 넣어서 잘 안 빠지게 주춧돌을 안 쓰고 이것도 괜찮은 것 같네요. 네, 이런 식으로 주춧돌 안 쓰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옆쪽으로 전기 온수기래요. 요거 농막이나 더 뒤쪽으로 이 두께에 감춰지는 것 같아요. 요거 센스 있네. 요건 저랑 좀 꼴라고가 필요한데요. 왜냐고요? 250급이야. 와, 그린업. 마음에 듭니다, 여기. 여긴 따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예, 그린업. 알루미늄 황토보드 이런 것도 있고요. 예. 그 앞쪽으로 징크. 징크 업체가 점점 많아지는 게 참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징크가 있던 업체인데 홍보를 하러 나온 거겠죠. 뭐야? 배관이. 재밌네. 수경 재배. 이렇게 아파트 속에 이제 수경 재배 상추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름 뭐라 읽어야 되나? 영어예요 또 하필 어려워요. 뭐라고 읽어야 되죠? 하라즈. 하라즈. 네. 수경 재배. 헬로 그린월이랑. 맞습니다. 발음을 여러 가지 정도로 쓸 수 있어요. 완전 잘못할 뻔했어요. 하라즈. 네. 하라즈. 수경재배로 어떤 걸 만들 수 있을까요? 키울 수 있는 작물들. 아니요, 수경재배 수경 식물은 뭐 다 할 수 있고요. 네네. 요즘에 이제 다목적으로 쓰는데 이제 뭐 그린월 뭐 많이 좋아하시고 실내에서 이제 네네네네. 공기 정화나 천연 가습에 대한 니즈들이 있는데 그런 걸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내일 뭐 다 전시하면 그때 한번 또 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뭐 개인이 설치 쉬운 거죠? 저기 DIY로 설치할 수 있는 제품이라. 예. 제가 이제 실내 모습도 구해놓고 할 거거든요. 가장 기초적으로 상추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상추 너무 잘 자라서 재미가 없고요. 그 오히려. 바질 같은 거. 바질 좋죠. 좋죠. 예. 토마토 파스타.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게 이제 또 피자에 넘어가면 또 기가 막히거든요. 이렇게 또 이렇게 정자 만드는 곳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쁜 정자도 있고요. 메탈 도어. 그리고 아 항상 보죠 이거. 이거 항상 보시죠. 이것도 있고 이것도 항상 보실 거예요. 이런 정원 용품들도 없다 있다 있다. 네 있습니다. 야 그렇죠. 이동식 목조주택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이런 거 나와야 볼 수 있거든요. 전시장에서 좀 같이 모아놓고 보고 싶어. 3,234만원이면 조금 세네요. 평당 400만원 꼴이네요. 주택 짓는 건데 어쨌든 네 그렇다고요. 근데 이동식 주택인데 주택처럼 지어놨네. 에, 이렇게 이런 것들도 있고 우리는 가장 검증된 듀폰 타입을 쓴다 해서 듀폰 딱 붙여놨네요. 네, 경량 목구조에 단열을 확실히 한다. 오, 그쵸. 방수, 단열, 마감, 드라이비트. 예, 네, 좋네요. 집처럼 보이네. 유지 관리가 중요하죠. 집은 언제나. 성심 기업입니다. 이름 좋은데요. 지나갈게요. 아, 여러분, 황토. 이거 황토가 아니고 황토 7일 거예요. 황토 7입니다, 이건. 황토 느낌 나게 위에다 아스팔트 사이딩 올라가고 요런 거는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완성을 할 수 있죠. 생각보다 저렴합니다. 황토 느낌에. 아 저것도 느낌 있네. 집값 적고 그런 것들 드라이비트를 잘 치면 저렇게 괜찮습니다. 목구조지만 근데 이 친구는 농막 사이즈는 아니에요. 보니까 16평쯤 될 것 같은데요 느낌상. 네, 그쯤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6평짜리니까 전시장이 뒤쪽으로 이만큼 볐다는 건 규모 면적에서 기존의 전시와 좀 차이가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뭐 경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쉬워도 돌아봐야죠. 이렇게 이런 야 요거는 꽤 크네요. 7, 8, 16, 16평쯤 되겠는데 진짜? 딱 16평짜리 같아. 기가 막힙니다. 그 옆으로 바로 또 이렇게 어마어마한 또 우드슬램 매장이 있어요. 우드슬램에 똥가리로 이렇게 도마를 또 판매를 하시고요. 어쨌든 이렇게 멋있습니다. 이런 것도 직접 오셔서 보실 수 있다. 아 대양목재네요. 유명한 네 유명한 TV 광고도 하니까 유명하죠. 또 정원용품 이렇게 있는 곳이 있고요. 여기는 목걸이 선반 행거 이런 제품들입니다. 재밌네.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죠. 이렇게 또 정원용품들이 있고요. 아까 보신 정자 통나무 정자 전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만드는 곳이 동네에 찾아보면 이런 건 하나씩 있어요. 의외로 이거 꼭 멀리서 안 구매하셔도 운송비를 줄이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알아보시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본드총 뭐 타카건 이런 뱅뱅뱅 건종류들을 취급하시는 총포사 같은 느낌 엑소 네 곰팡이 케어하는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청소용품들 청소공구들 여기는 전기레인지 중기형이 있네요. 잘생기고 돈 많으면 형이에요. 가상현실 저에게 가상 빼고 현실을 주세요. 베스트 환경 산업 공기청정 뭐 그런 것 같아요. 바이러스 캐쳐 바이러스를 잡아주는 그런 것 같습니다. 노비타 비데도 있고요. 아 완벽난로 우리 왕 회장님이 회장님 이름이 왕이라서 왕난로래요. 이거 보실 수 있고요. 이런 것들 수입입니다. 난방인데 이런 난방도 있다. 전기보일러 열전도 되는 온수인데 전기열 수상한 난방이랑 비슷한 느낌인 건데 88 난방 MS 석재 FS 시스템 창호 폴딩 도어 이렇게 있습니다. 포세이돈이 아니고 포세이온. 아 재밌다. 포세이온 포세이온 3차원 설계 프로그램 사이드 캐드를 3차원으로 보여주는 업체들이 많이 보시겠네. 일반인보다는 그쵸. 건축 업체에서 많이 보실 것 같아요. 도배를 안 하시고 조리식 창고 요게 타쿠보 일본 건데 일본 타쿠보랑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뭐더라 하여튼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두 가지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가성비가 나름 괜찮아요. 샌드위치 판넬 짓는 가격에 좀 더 주시면 한 3배? 4배? 이렇게 주시면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돼가지고 조립도 본인이 직접 하실 수 있고 사이즈도 여러 가지로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본 거라는 거 바르는 옥상 방수하고 양식장 방수까지. 양식장 방수는 끝났네. 네. 옥상의 결정판 아닌가요? 이렇게 네 있습니다. 네, 현관문 멋있어. 네, 멋있어요. 천연목이네요. 이건 또 합성목이 아니고 느낌이 확실히 밝게 놔두면 차이가 확실히 납니다. 이야 멋있네요.
우리는 자신 있기 때문에 빛을 밝게 놔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은 잘 없죠. 예. 햇볕에 나무를 놔두면 또 틀어지기도 하고 하니까. 네, 그렇다고요. 합성목 바닥재. 요게 이제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될 거예요. 이제 앞으로 나무보다는 수명도 길고 환경을 더 생각해야 되고 가격적인 측면도 어떻게 보면은 나무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합성 데크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주 스마트, 제목도 주 스마트 합성 데크야. 합성 데크 좋아요. 약간 네, 네, 괜찮아요. 뭐 실제로 보시면 나무인 줄 알았어요 이럴 수 있어요. 어차피 나무를 찍어서 만들었을 테니까, 그렇죠? 자, 환보 정원 등기구 같은 거 있고요. 이제 브리코 같은 세라믹 벽돌 이런 제품들이 있는 MK 세라믹, 이게 아마 국내 기업인 것 같습니다. 수입 기술을 국산화하는, 제가 그런 걸 좋아합니다. 좋습니다. 어우, 이거 좋은데요? 퀄리티가 뭐. 7만표 방수제는 이제 뭐, 방수 프랜차이즈의 1등이라고 할 수 있죠. 7만표 방수제. 이거, 이제 반을 돌았나봐요. 맙소사. 자, 여긴 또, 홈앤 리빙 기프트 차공이기 때문에, 제가 또 말이 없어지고 빨리 지나갈 확률이 높습니다. 일단 카페트가 있고요. 명화도 있네. 네, 키스도 있고요. 아, 오해하지 마세요. 제목이 키스입니다. 이런, 홈데코. 홈데코네, 홈데코. 실 드림 뜻을 여러 가지로 넣으신 것 같아요. 음식물 처리기도 있고요. 여기도 이제 침구. 그다음 제닉스. 아, 제닉스 내가 써봤는데 이거 접시 안에 3만원 4만원인데 잘 안 깨져. 맞아, 이거 꼬불꼬불한 거. 아, 좋아요. 제가 가게 할 때 썼습니다. 이거 정신 나갔죠. 저렇게 막 쇠구슬로 치고 막 그랬어요. 좋긴 좋더라고요. 네, 접시 안에 4만원 좀 안 합니다. 오, 이런 재밌는 아프리카 쇼나 갤러리. 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그 앞으로 뭐 이런 나무 도마, 캄포 도마 이런 것들, 편백, 예, 나무 제품들이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붙박이장. 이건 되게 전동 붙박이장이네. 약간 올드한 느낌이 있지만 그 전동이라는 것과 그래도 약간 스타일들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죠. 말론 그 스타일을 바꿔준다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방자유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저분 많이 뵀어요 TV에서. 이렇게 방자유기 있고요. 세라믹 나이프네. 세라믹 나이프 한때 유행했는데 호불호가 좀 있죠 이건. 네, 그랜드 바자르. 바자르 하면 약간 그런 홈 데코 맞네. 예, 네. 이쪽 지역 일단 요런 것도 있습니다. 종아리를 풀어주는 요런 것도 있구나. 네, 요런 것도 있고요. 가위가, 이야, 멋있네. 이거는 그냥 가위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국산이 아니었어요. 나간다. 재밌네. 여기는 코이. 코이는 뭐 도예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침구류. 얼마 전에 아침에 샀는데 이런 데 와서 살걸. 꼭 사고 나면 이런 게 보여요. 이거 체카리인데 재밌네. 특허가 나온 발명품인 것 같습니다. 디자인은 그래도 아마 성능은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런 바이브 코치 TV에서 많이 보셨죠? 이런 것도 있고요. 체험도 해보세요. 미세라 주열 뜸기 황토 침대. 이런 거 아버지 이사 가시면 형수님한테 침대, 황토 침대 해달라고 했다는데 여기 오셔서 사셔야 되나 형님이? 자, 그리고 자, 이런 발 마사지기, 종아리 마사지기도 있고요. 뭔가 조명으로 나올 것 같은 분위기예요 여기. 그죠? 어둡게 한 게 여기가 그림들이, 명화들이, 사진들이 저렇게 이렇게 네네네네 이런, 이야, 기가 막히죠? 이런 것들이 내일은 다 그렇게 바뀔 것 같습니다. 여긴 또 시계만 항상 보죠. 항상 보시는 그 시계 전문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 앞에 보시는 건 지름이 1m 정도가 돼요. 예, 가운데 있는 건 그렇습니다. TGGS, 이것도 음식물 처리기 뭐 그런 걸 거예요. 자, 이쪽에 또 이렇게 그림들이 젠뜩 걸려있습니다. 젠뜩. 그림들이 아주 젠뜩 걸려있습니다. 여기는, 그 앞쪽으로 티타늄 후라이팬이 있고요. 그 옆쪽으로, 이런 도예 용품들 있습니다. 시던 가사. 가사는 홈데코. 그래서 이제 소파, 거실 쪽, 이런 제품들 보시고 계십니다. 또 이쪽으로 또 있고요. 다른 회사예요. 이런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찜질기. 찜질기도 있고요. 침구류, 도자기 제품들. 멋있다 이거. 이렇게 있습니다. 월간도예요 이름이 또. 백봉 오골계.
휴대폰 케이스는 또 독특하네요. 이거는 57, 아 맞네, 57이네. 57채 이렇게 있고요. 쭉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로에 사랑 팜, 뭐 국셀 뭐 이런 식기도 있고요. 자, 고려 홍삼 디퓨저 쭉 가보겠습니다. 셰프 이봉원의 후회하면 선택. 재밌다. 아, 원목 도마를 거기 협찬했다. 예, 네, 그러네요.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오,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요. 프린팅. 그리고, 예, 이런 또 침구류 있고요. 계란이네. 맥반석 구운 계란. 식물들도 있고요. 홈앤 데코니까. 리빙 앤 홈 앤 데코 하면 뭐 우리 일상에 있는 거 다 넣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벨트도 있네요. 그런 것처럼. 그렇죠, 이렇게. 목도리와 이런 모자도 있고요. 어, 또 나왔지? 저쪽에 있었는데? 내가 또 넣은 건 아닐 텐데. 아, 또 넣은 게 아닙니다. 황토, 향, 황토 침대. 또 다른 데에요. 보스킨 소파. 여기도, 여기도 침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 전기, 쿡탑 이런 거. 보성, 운해, 녹차 이런 것도 있고요. 아, 이런 집니다. 꼬매. 꼬매. 덕금차, 콜라의 바느질 일기. 아, 재밌다, 이건. 이야. 다식 접시 이런 거. 목기네요, 목기. 이런 것들도 있고요. 고도슬램 테이블. 아예 그냥 대놓고. 이렇게 파시는 곳도 있습니다, 편하게. 그냥 사가세요. 오, 이거 재밌다, 이거 재밌죠. 이런 거. 아, 이렇게 홈앤리빙 이런 것들이 잔뜩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보러 온 건 아니죠. 이제 슬슬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캠핑카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마저 이걸 보고 이걸 보시고 보겠습니다. 자, 이런 침구들이 있고요. 아, 이런 소파들이 잔뜩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 소파. 아, 제가 지금 점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최대한 형님들한테. 형님들이 지금 보시기 힘드시면 좀 뒤로 넘기셔도 됩니다. 굿잡이 이렇게 발 도가니가 아프게 걸어다니는데. 네, 어, 요런 요 예쁘네 이런 건. 야, 요거 스카프 남자한테 난 이런 게 좋더라. 야, 이거 뭐 자수인가 봐요. 대박 그림이네요. 입체감 있게 그렸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 요런 것도 퀼팅. 퀼팅 좋아요. 아우, 예뻐요. 예. 이런 도자기. 아우, 보라 색깔 저 좋아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보라색. 좋아요. 아, 좋아요. 여기. 좋아. 자, 중림 다원이 또 이렇게. 다원이 있고요. 커큐빈. 뭔지 아시죠? 강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 내가 아는 곳이 아니네. 가베공방이라 또 따로. 동제품들. 크으. 해튼 헤리티지가 아니었어요. 어쨌든. 한번 봤던 곳인 것 같습니다. 가베공방 전에, 일전에. 좌자작좌 싹다 싹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도자기 유유가 있고요. 도자기 공방에서 나오신 것 같습니다. 네, 매트 있고요. 짱 탁구. 와, 탁구도 네, 좋네요. 그냥 이런 것도 나와줘야 됩니다. 스포츠 용품점에서 네, 이런 기구들. 아, 홈앤 헬스까지 다 나오신 것 같아요. 자, 어떠신가요? 제가 이렇게 캠핑카만 빼놓고 지금 돌아봤습니다. 캠핑카를 이제 돌아봐야 되는데 잔뜩 기대가 됩니다. 어차피 2021년 마지막 전시회인 것 같아요. 이제 캠핑카를 돌아보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자, 버팔로 오토홈즈가 딱 보입니다. 버팔로 오토홈즈 중국 카라반. 네, 이런 큐밴과 카라반들이 나와 있고요. 스타리아와 카니발 캠퍼밴, 스타렉스 트랜스밴, 뭐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우리 기존의 그런 제품들. 어허, 이런 제품도 있어요. 네, 가격이 어마무지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무래도 저는 제 마음속에는 이제 알루캡이나 가이아가 좀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있다는 거. 그 옆으로 어디죠? 네, 스타리아들이 보이는데 캠핑카겠죠. 있고요. 바이엘스마트. 네, 국산 카라반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죠. 네오오토에 이렇게 나오셨고요. 여기는 네오오토입니다. 네오오토 JSENG. 예. 의전용 카라반, 의전용 카니발. 오, 뭐야? 롱바디네? 이게 뭐지? 이게 원래 있나, 이런 게? 오,
재밌네요. 네, 이런 거 한번 오셔서 실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니발인데 롱바디에 하이예요. 롱바디 하이 리무진. 아, 써 있네. 카니발 롱바디 하이 리무진 이렇게 써 있습니다. 거기를 지나쳐서 텐 트레일러, 폴딩 트레일러가 있고요. 카고 트레일러와, 야, 휠이 멋있네. BBS 느낌의 이런 트레일러와 또 이런 폴딩 트레일러 이렇게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소리 소리 눈꽃 소리 캠핑 소리 항상 나오는 이 소리, 이 소리 무슨 소리? 캠핑 소리, 캠핑 문 용품 내 지갑에 돈 나가는 소리 여기 나오셨습니다. 그냥 일단 뭐 새로 온 게 있나 하고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여기는 내가 저번에 봤고 저저번에 봤고 이후에도 볼 거지만 그냥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냥 한번 돌아봐야지 지갑을 돈 나가는 소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월든도 나와 있습니다. 네. 월든 나와 있고요. 카라반과, 아, 그 제가 잘 아는 패밀리 카라반도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이번에는 성우 자동차랑 함께 나오셨는데 스타렉스 팝업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신차로 현대자동차에 납품을 했던 성우 자동차에서 이번엔 패밀리 카라반 이종민 대표님과 함께 나오신 것 같아요. 여기는 어디냐? 패밀리 캠핑. 여기는 패밀리 캠핑 뭐 하는 데냐? 벽난로가 들어간 캠핑카로 유명한 곳입니다. 화목난로가 탑재가 됐어요. 한번 오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패밀리 카라반이 뭐죠? 또 있네요 여기. 웬 확장형 캠핑카? R16? 이걸 만드신다는 거였구나. 네, 나중에 이번에 오셔서 보시고 못 보신 분들은 제가 나중에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에이스 캠퍼도 당연히 나왔죠. 에이스 캠퍼 나와서 벤츠 캠핑카와 요새 핫한 요새 캠핑카 업체에서는 이제 렉스턴으로 어떻게 캠핑카를 잘 만드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렉스턴 캠핑카와 벤츠 캠핑카. 벤츠인데 좀 약간 너무 헤비하지 않은 확장형과 사이즈가 비슷한데 200호 기반의 뭐 하여튼간 1톤 기반의 확장형 그 사이즈에 좀 맞추신 것 같아요. 포커스를 너무 헤비하지 않게. 예. 실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원래 안 계실 때 들어가면 이제 용없기 때문에. 네, 이렇게 겉에서만 살짝 이런 거는 뭐 안 먹겠죠. 네. 하도 이렇게 노이즈가 많으니까 힘들어요. 캠핑 매니아라는 곳에서는 이렇게 또 1톤 기반의 캠핑카 가지고 오셨고요. 또 그 옆으로 컨커르. 아, 컨커르면은 또 컴팩스 RV에 유로밴과 컨커르 스타리아와 스타렉스와 이렇게 스타리아 에어폴 텐트를 적용하셨고 스타리아도 마찬가지로 팝업을 적용하셨고 거기에 이렇게 컨커르 기존에 컨커르도 함께 나왔습니다. 포즈 오프레드 트레일러 컨커르. 그 앞쪽에 또 있네요. 스페이스 모빌과 같이 나오신 이제 유로밴 스타렉스 캠핑카와 그 앞쪽으로 슈퍼밴 스페이스 모빌의 슈퍼밴 5 이런 1톤 기반에도 캠핑카를 보실 수 있고요. 자, 아우 손 시려. 실내인데도 손이 너무 시렵습니다. 지금 추워요. 굉장히 춥습니다. 내일은 춥지 않을 거예요. 꼭 오셔서 보시길 바랐습니다. 야, 유니캠프가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요렇게 요런 것들을 새롭게 뭔가 하신 또 확장되는 뭔가 텐트를 하셨겠죠. 그 지점까지만 팝업이 되는구나. 아, 요런 시스템이구나. 아, 재밌네. 네. 요런 시스템. 유니밴은 한 대 나왔고요. 그 옆으로 네. 카인드 나왔습니다. 카인드는 직접적으로 개발한다기보다는 여기저기 거를 잘 조합해 놓는 회사죠. 팝업은 아직 없습니다. 예, 팝업은 아직 없고 이런 루프킹에서 나온 거를 데크로 올려서 나오신 것 같아요. 실내는 예, 문이 닫혀서 보지 못하겠습니다. 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어요. 오잉. 캠핑이 나와 있습니다. 폴딩 트레일러를 가지고 나오셨고 마찬가지로 카고 트레일러와 폴딩 트레일러 두 개를 가지고 나오신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오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앞쪽으로 ST5 어쩌 시우리 얼라리요? 스타모빌이 차가 막히는지 아직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오토크루와 이렇게 낮은 이런 것도 카이트에서 나온 이런 파격적인데요 이거. 이런 카라반도 있다는 거. 이렇게 폴딩 트레일러도 있고요. 네, 폴딩 트레일러 그리고 또 폴딩 트레일러 그리고 이건 큰데요. 420급 투축이야. 이야, 대박인데. 420축 너무 긴데. 420 맞나요? 외부 길이가
내부 길이가 안 나왔네. 원래 카라반 내부 길이로 보통 측정을 하거든요. 그럼 외부 길이가 5.7m면은 어쨌든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네, 카이트 이렇게 카라반들이 나와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앞쪽으로 영남 캠핑카가 있어요. 영남 캠핑카는 이제 1톤 기반 350, 650 또 몇 대가 더 나올 것 같은데요. 부스가 넓은데 지금 두 대만 나와 있는 것 같고 일단은 뭐 아래쪽 지방이니까 계속 오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스가 굉장히 넓은 거 보아서는 오 그쵸? 내일 보시면 하나 둘 셋 네 대 다섯 대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왠지. 그리고 그 옆으로 벤텍이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핫하죠 요새. 오시면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네 편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또 이쪽에도 기존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직 그래도 밝기 좀 남아있죠. 네, 완성도를 최고로 끌어올렸을 때 이제 100% 출시가 되겠죠. 안녕하세요. 한번 올라오겠습니다. 네, 올라가보세요. 강요에서 올라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오. 아, 네. 발이 조금 아프긴 하지만. 야, 아, 네. 이렇게. 야, 여기서 이제 아직까지도 100%는 아니죠? 네. 네. 지금 이런 게 다 알림이 바뀌어요. 네네네. 그래서 아예 찍어 나오기 때문에. 아, 오케이, 네. 지금은 좀 이렇게 좀 허접해 보이는데. 아니, 허접해 보인다는 게 아니라 저는 여쭤보는 거예요. 진짜 순정법처럼. 네네네. 딱딱, 예. 항상 계속 바꾸시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신다라는 거. 벤텍은 언제나 초창기 이게 1세대거든요. 그렇죠? 예, 1세대 팝업 텐트 세대라. 어쨌든, 지금 굉장히 더 개발하시고 계시다는 거. 이렇게. 요게 전동 팝업. 전동 팝업이죠. 여기는 이제 마감이 어떻게 되죠? 지금 텐트를 개발 중이에요. 아, 그렇죠. 예. 얘가 자동으로 펴지게. 아니요. 텐트는 수동. 아, 텐트는 수동. 네. 여기는 이제 필요할 때만 텐트 치는 거니까. 그렇죠. 아, 여긴 지금 내려와서 쓸 수 있고. 네, 저거 지금 텐트 감아놓은 거는. 네네네. 내려서 안에서 베드가 다 되고. 요번에 또 보완한 게 또 베드에다가. 네. 여성 깔았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전망 좋은 캠핑카라고 할 수 있죠. 네. 여긴 어디죠? 벤텍 캠핑카.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한 가지 중요한 것도 있는데. 중요한 거요? 아니, 지적받은 거. 저기 보시면 중간에 뚫어놨잖아요. 문을 만들고. 네네네. 테라스를 집어넣고 네. 안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다 문을 만들어요. 아 그게 돼요 이제? 네. 아 여기 뚫렸구나. 네. 여기가 뚫렸네. 문을 두 번 이렇게 열면 그렇죠. 이게 가장 의아했던 부분이죠. 비오는 날 집어넣고 안에서 들어가고 나가봐. 아 감사합니다. 여기는 어디죠? 벤텍 캠핑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벤텍 캠핑카였습니다. 네. 그 앞쪽으로 캠프 마스터 폴딩 트레일러와 티어드롭이 딱 있고요. 내일 오시면 보시면 돼요. 이런 것도 제일모빌도 있습니다. 제일모빌 역시나 렉스턴 전성시대답게 렉스턴을 가지고 나오셨고요. 그리고 1톤 기반의 확장형과 또 1톤 기반의 650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세대가 보이네요. 일단 하늘 캠핑카도 자 1톤 기반 그리고 200호 기반 가지고 나오셨고요. 다운 TNT 네. 1톤 기반과 르노마스터 기반이 보입니다. 이렇게 다운 TNT. 그 여기는 시월드 캠핑카. 아 요새 핫하죠. 스타리아 두 대인데 팝업이 네 팝업 텐트가 있다는 것 자체가. 여기가 어디죠? 네 시월드 캠핑카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시월드 캠핑카입니다. 이렇게 스타리아를 만나보실 수 있어요. 자 여기 바로 옆에 김앤김 캠핑카 수시아 또 1톤 기반이 있고요. 또 그 옆에 이렇게 또 마찬가지로 김앤김 엄청 큰 확장형 캠핑카도 보입니다. 캠핑카 마스터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스타리아랑 카니발 두 가지를 가지고 나오셨어요. 리무진 라인을 만드셨고 네 이렇게 오셔서 보실 수 있습니다. 보스라는 것도 오셔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번에 보셨죠 보스. 부산에서 가장 늦게 오신 스타모빌도 있습니다. 요새 전국에서 가장 핫한 캠핑카죠.
엠페라. 코드네임명 무쏘. 요걸로 지금 핫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디 지금 이제 마칠 때 오셔가지고. 아, 영상 잘 봤습니다. 아, 네. 수고하십시오. 아시다시피, 이렇게, 실내를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런 것도 직접 오셔서 보실 수 있습니다. 멀리서, 멀리서 봐야 됩니다. 부스가 엄청 커요. 편안하게 오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빠르게 동화전람 전부 다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꼭 오셔가지고 한번 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동화전람 올해 마지막이에요. 좀 아쉬운 면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꼭 오셔서 보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